오늘 또 재밌는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성경 배경에 대해서 좀 팩트 위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 이 개념을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과, 계신 분들께서 그 신앙을 잘 연결하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중간사가 만든 새로운 가치와 구원관,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시대를 초월한 신구약 중간사 이 기간 동안의 신앙 개념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사 수업이라는 책 속에 많은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개념을 잡으시면 요 표들이나 중간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실 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500년, 600년의 기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바로 성전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변화가 되는가 하는 관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 속에서 이어지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요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오늘 1시간 반 동안 한번 집중적으로 씨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의 꽃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 재판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된다면 요두 가지도 굉장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 시대에 야훼께서는 세상의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한 장소가 바로 그전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고 성전이라는 형태가 그런 역할을 했었었는데 그것이 신약 시대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유지가 되거나 지속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지만 오늘 강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만약에 우리의 언어로 이해가 된다면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강의를 못한 거거나 아니면 어거지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과 좀 이어서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신구약 중간사란 보통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장로교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를 거의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를 암흑기다 혹은 하나님이 계시를 하지 않으신 침묵의 기간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학술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면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지 말고 제2성전기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의견을 다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2성전기라고 하는 객관적인 팩트로 접근을 할때 과연 그 전에 성전이라는 개념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신구약 중간사의 정의라고 한다면 제2성전기를 중심으로 하되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개념이 연결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고 이렇게 재정의를 했던 것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만들었던 그 스룹바벨 시절에 학계 선지자가 제2성전을 만들면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요한에는 참 역사의 여러 가지 시점이 겹치지 않습니까? 이전 성전이라고 한다면 솔로몬 성전일 거고, 지금 이 성전 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제2 성전인데, 신약 시대에는 이 성전이 또 어떻게 개념으로 변하는지, 이세 가지의 개념이 오늘 관통이 된다면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네. 주전 516년에 제2성전이 건립이 됩니다. 학계 스가랴 시기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립이 되죠. 이것이 파괴된 것이 주후 70년 유대전쟁을 통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을 제2성전기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2성전기라고 하죠.
그런데 제1성전은 어디냐? 주전 586년에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586년에 파괴되고 539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을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포로 귀환을 하지만 에스라 때 2차 귀환을 하고 3차는 이렇게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을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330년에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유대 사회가 지배를 받고요. 주전 2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더 이후에 네 나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주전 2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까지는 팔레스타인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를 받았다면, 200년부터는 판니움 전투 이후부터는 셀레우코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충지, 팔레스타이나라고 하는 그 요충지를 중심으로 판니움 전투가 제5차 시리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가 얼마나 이 지역을 100년 동안 차지하려고 이렇게 혈안을 했는지 우리들은 알 수 있지만, 결국에는 2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주인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사건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142년이 참 중요하죠. 이때 유대 사회가 하스몬 가문의 시몬에 의해서 독립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1차 로마 삼두 정치에 의해서 줄리우스 카이사르가 서쪽으로 갈리아 원정을 떠날 때 폼페이우스가 동방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죠. 이러면서 유대 사회는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까지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신구약 중간사는 이렇게 한정이 되겠죠. 느헤미야 이후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기간이니까, 여기 보시면 알렉산더, 뭐 디아도코이 시대, 마카비,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와 무관한 부분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너무 좀 어렵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과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다, 암흑의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 대신 제2성전기의 이 기간을 중심으로 과거의 1성전이 어떻게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과 연관이 되는지를 살펴보자는 취지로 우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념이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개념이 이렇게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그 흔적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고, 이때 신약 시대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대가 바로 마카비 시대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성전과 유대 종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붙잡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개의 전쟁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의 전쟁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마카비 전쟁과 유대 전쟁. 예, 이것이 어떻게 신약 시대에 작용을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탄생, 중간사가 만든 새로운 개념과 이 구원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계 선지자의 말은 지금 세 가지 시점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요 성전이 있고요, 이전 영광이 있고 나중 영광이 있다면, 우리들이 이 머릿속에 이 세 개의 성전의 개념들을 하나로 지금 붙잡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흔적 속에서 그 이전에 주전 621년에 보통 요시아가 개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방치된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게 이걸 겁니다. 그 이전에도 성경에 두루마리들이 있었지만, 예, 요때 주전 586년 때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 유수가 시작이 되어서, 요때 바벨론 포로 중에서 유대에서 잡혀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칭이,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요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암울한 시기였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공식 명칭이 요때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요. 요때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이 건립이 되고 율법이 이때부터 확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은 유대교가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요시아 때 개혁되는 두루마리의 파편적인 형태는 있었지만 이제 체계적으로 확립이 되기 시작한 시기를 보통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두 시기, 바벨론 유수,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는 암울한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지 우리들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카비 시대에 안티오쿠스 4세의 지배를 받을 때 그 박해의 시기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종파가 형성이 되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공간이 갖는 상징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러면서 유대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교회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들은 도표로 보고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거를 개념으로 한번 보신다면 이렇게요. 성전이 어떻게 신약시대로 이어지는가 이걸 우리들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보신다면 과연 중간사는 침묵의 기간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회의감을 가지면서 더 공부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결코 중간사는 침묵의 기간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한 시간이 바로 중간사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눈에 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언을 하셨고 지금 어떻게 성취해 가고 계신지를 우리들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암울한 시기 바벨론 유수 시기에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됐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을 때 유대교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때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을 만큼 예루살렘은 참 암울한 공간이었지만 그러나 이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유대교가 형성되기 시작한 바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알렉산더가 정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만 이때 70인역이 번역이 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이 된 성경이 어휘나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확산이 되고 통용이 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었고 마카비 시대에는 유대종파가 형성돼서 광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교회가 생기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586년, 주전 586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렘브란트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절규를 했던 이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절망적인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활발하게 일하셨음을 우리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많은 유대인들은 이거는 독일의 페르가몬,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인데 바벨론의 성벽으로 알려진 이슈타르 게이트가 지금 이렇게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습니다. 저는 대형 박물관이든 페르가몬 박물관이든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떻게 저것을 들고 왔을까? 그래서 한번 지금 영상을 제가 거기서 찍어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2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들고 왔을지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 때 이런 이슈타르 게이트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따르면 이 바벨론 성벽은 삼중 성벽이라고 하니까 학자들이 이게 삼중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찬란한 문명 속에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갔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음악을 한 조금 준비를 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감정과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주세페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을 제가 한 2분 정도 한번 압축을 했습니다.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세페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침공을 받았던 이탈리아 국민들을 위해서 바벨론 유수의 그 모티브를 끌어와서 이렇게 곡으로 만들었는데 그 정서를 우리들이 과연 느낄 수가 있을지 요 곡이 어떤 곡이냐면 보니엠의 노래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이것도 역시 바벨론 유수를 배경으로 한 곡인데 잠깐 이거 30초짜리 제가 한번 잘라봤습니다. 자, 이 가사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시편 137편의 가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걸 보니까 우리들은 바벨론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유머일번지 때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 곡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벨론을 생각하면 슬퍼야 되는데 저희 머릿속에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노래가 가진 참 그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1960년대 흑인들이 압제를 받을 때 그때 모티브를 이렇게 바벨론 유수라는 이 모티브로 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에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70년이 차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 살펴봤죠.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걸 예언을 했는데 539년 이때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본국에 있는 포로들을 다 돌아가라고 발표했던 그 유명한 문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고레스 칙령을 치시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하는 문서. 그래서 이런 기록이 해독이 됐는데 구글에 보시면 키루스 원통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하면 539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승인했던 문서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이때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539년에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사건이라면 1차 침공 때 잡혀왔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몇 년 만에 돌아가는가 이걸 봤을 때 거의 70년이 다 돼가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옛날 선지자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 연수를 내가 깨달았더니 곧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거는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 다니엘이 깨달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정말로 요 역사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만 문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난 이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독립, 자유를 쟁취하지 못했고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이 순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신약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신구약 중간사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신다면 왜 우리들을 압제 상태로 놔두는가? 두 번째,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회복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 신약시대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대답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때 보시면 신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했던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수께서는 혹시 신약성경에서는 대답을 하는지도 우리들이 한번 볼 텐데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전쟁 개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펴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중간사 속에서 우리는 신약과 이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두 개의 전쟁이 교차되어서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표를 우리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할 텐데요. 첫 번째 전쟁이 이때 마카비 전쟁 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절대 열세 속에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밀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한 사건.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지키지 않습니까? 한우카로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고 신약 시대 뒷부분에 보시면 유대 전쟁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가 요 사이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통찰을 주는 역사가가 누구냐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요새 부스의 책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이 부분을 같이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 마카비 전쟁과 유대 전쟁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먼저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유지되고 확산이 되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성전입니다. 성전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돌들이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 장면인데 자, 이 시점이 언제냐면 주후 30년 무렵이겠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시점은 그렇지만 이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형성한 것은 언제냐면 마카비 전쟁 이후부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사상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라고 했을 때 유대전쟁 무렵 혹은 유대전쟁 이후에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 상황이라면 유대전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들이 아니 기자는 이해를 하고 이미 본 상태에서 주후 30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재평가해서 기록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복음서와 시점과 이 두 가지 전쟁 사이의 이중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후 30년 무렵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됐던 전쟁은 마카비 전쟁이지만 이 당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은 유대 전쟁 이후에 지금 그 시대를 회고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 주후 30년 무렵을 두 가지 전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동기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카베오 상을 통해서 그 이유는 셀레오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해서 참람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할 때 하스몬 가문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마카비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이 마카비 전쟁 때 있었던 이 모티브, 동기, 이 가치관들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빨간색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처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사이에서 이렇게 교두보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카비 시대를 보시면 서쪽에서는 로마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하지만 셀레오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사이에 진짜 이렇게 길목에 있기 때문에 요 지역을 차지하는 사람이 요 중동 지역으로 교두보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다섯 번, 여섯 번 전쟁을 벌입니다. 예. 그러면서 마침내 셀레오코스의 이 왕조가 이 지역을 탈환하게 됐던 것이 주전 200년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성전이 건립이 됐고요. 주 70년의 유대전쟁이 있었다면 한번 마카비 시대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유대사회를 점령을 했고요. 주전 200년을 중심으로 이전에는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이후에는 셀레오코스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5년 기억나십니까? 누가 즉위하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요 안티오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헬레니즘의 잔잔한 파도 이전에는 박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네. 그렇지만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한 이후부터는 이제 헬레니즘의 거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전 167년부터 마카비 전쟁이 있었고요. 주전 142년에 유대사회가 마침내 독립을 합니다. 그렇지만 63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 로마는 유대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기구가 있었으니 그 기구의 이름은 네 글자로
산헤드린 공회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열렸으니 자 보시면 이때 유대 사회는 수백 년 만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63년 이때 함락을 당했으니까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독립을 했던 이 상황은 진짜 엊그저께의 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를 본다면 마카비 전쟁 여기는 조금 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렇게 80년 동안 지배를 했던 상황이라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 이때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가치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역사를 보게 된다면 예수님 시대에 무엇이 회복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지 우리들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실제로 가졌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들에게 그런 회복을 주실 거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카비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할 때 지난 시간에 이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 읽을 순 없지만 셀레우코스 왕조가 유대 사회를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할례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박해를 할 때 하스몬 가문의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카비 아버지예요. 마카비 아버지와 아들들이 항전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면서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마따디아는 보세요. 전에 비느하스가 살루의 아들 시므리를 찔러 죽였을 때처럼 율법에 대한 열성을 과시하였다. 그러니까 단순히 독립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동기는 구약시대의 민수기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항전하는 거야 라고 했던 것이 마카비 전쟁의 본질적인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력이 엄청나게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카비가 사람들을 독려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쳐 이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군대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다수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내려주는 힘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도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면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쳐서 이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 개념이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기드온이 전쟁을 벌였다거나 수많은 전쟁을 벌였을 때 상황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카비 시대 때 사람들은 구약의 연속이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카비 전쟁 그리고 유대사회의 독립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그러면 마카비 전쟁 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연속선상에 있는지 우리들은 그 흔적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독립을 했습니다. 네, 독립을 했을 때 요세푸스는 이런 기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에 의해 대제사장이 된 시몬은 즉위한 첫 해 몇 년일까요? 주전 142년이 되겠죠? 셀레우코스인들의 속박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켰으며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했다. 유대인들은 이 같은 자유와 조공의 면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셀레우코스 왕조 창건 후 17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유대의 백성들이 시몬을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했는지 개인 상호 간의 계약 문서나 공공 기록에서조차 유대인의 은인이요 지배자인 시몬의 통치 원년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압제로부터 독립을 했죠. 세금을 안 바쳐도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이 80년 동안 누린 겁니다. 그리고 마카베오 상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시몬에게 흔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보시면 신약시대 비슷한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었을까라고 할 때 이 중간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부분을 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마카비 시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중간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세 가지 시험에 해당되는 것이 마카비 시대 때 그때를 회상했던 사람들, 염원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 떡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세금을 면제해주고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준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마카비 시대 때 실제로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 전쟁을 이기게 되는 거 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마카비 시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기대치를 예수께서는 그렇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렇게 형성이 됐지만 그 당시를 기록을 하는 기록 시점에 있어서 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복음서가 기록이 되는 그 시점에는 유대 전쟁의 결과를 이미 보고 난 이후에 지금 기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묘한 어휘, 이 내용들을 우리들이 짐작해 보면서 아,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역으로 추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한번 다시 이 장면을 보시면 장로교에서는 마가복음이 유대전쟁 이전에 기록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 이후에 기록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부터 전쟁이 벌어질 기미가 이미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기록 자체를 한번 우리들이 입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이 사건 자체는 주후 30년에 있었지만 이거를 기록하거나 이 기록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유대 전쟁의 경과와 결과를 이미 본 상태에서 그 사건을 평가하는 입장이겠죠. 예, 이렇게 보신다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성전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옛날에 마카비 전쟁 때는 전쟁의 병력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달렸다라고 할 때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를 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듭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할 수만 있다면 예 열두 연대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게 요 당시 이거를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요세푸스의 기록을 토대로 유대 전쟁의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방금 읽었던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누가 관할을 했냐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관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시대의 왕이 유대 사회를 지배를 했고요. 이 사람이 잘난 체하다가 벌레 먹어서 죽은 이후에 다시 로마에서는 총독을 파견하게 되는데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알비누스, 그리고 플로루스 이때부터 악행을 저질러서 로마의 총독들이 점점 이렇게 악행을 저지는 빈도가 늘어나서 참다 못해서 어떻게 되냐면 요때 주후 66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유대전쟁을 66년에서 70년이라고 보는 게 이렇고요. 예루살렘이 망한 것 자체는 70년이지만 전쟁을 66년에서 70년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이유가 요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66년에 로마에서는 캐스티우스 갈루스라고 하는 장군이 주후 66년에 유대 반란을 진압하려고 왔다가 마카비 전쟁 때랑 똑같이 이게 완전히 괴멸을 당합니다. 예,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마카비 전쟁을 떠올렸겠죠. 그래서 이 기록을 보시면 66년부터 4년 동안 예루살렘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화폐가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에 발굴한 동전을 보시면 예루살렘은 거룩하다. 2년 차에 발행한 동전은 시온의 자유. 3년 차 때 발행한 동전은 시온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자를 써서 예루살렘 그 기념주화를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동기를 보시면 아까 마카비 전쟁 때 일어났던 그 동기랑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캐스티우스 갈루스라고 하는 로마의 군단장을 물리쳤을 때 아, 우리가 드디어 마카비 전쟁에 독립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반란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카비 전쟁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뭐냐? 이거는 좀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왜 로마가 이게 한 번 지고 난 다음에 진압을 안 했느냐? 제가 요거는 로마 역사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66년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캐스티우스 갈루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졌어요.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진압 명령을 내리는데 베스파시안 장군은 남쪽에서 진격을 하도록 했고요. 티투스 장군은 베스파시안의 아들입니다. 티투스 장군은 북쪽에서 아래로 진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로가 죽어요. 그럼 우리로 따지면 지금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말 타고 가서 이렇게 전령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령이 말하기를 네로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베스파시안이 보내서 그래도 공격할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네로가 죽은 이후에 6개월 단위로 오토, 갈바, 비텔리우스라는 세 명의 황제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폐위되고 막 이렇게 하는 혼란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입장에서 이걸 공격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 67년부터 70년까지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것만 없었으면 바로 진압을 했을 텐데,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아 마카비 전쟁 때 참 우리가 이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념주화를 이렇게 발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얘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계속 전령을 보내도 돌아오는 답이 네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가 즉위했습니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얘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가서 로마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스파시안 황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 70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로 하여금 네가 얘네들 그냥 마저 끝내 이렇게 했던 것이 유대 전쟁 7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티투스가 로마 병력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진압을 하는데 북쪽과 서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북쪽과 서쪽은 삼중 성벽이 있어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 동쪽 편과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서 이쪽으로는 굉장히 지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티투스가 고민했던 것이 8만 명의 병력을 이렇게 성을 포위해서 소위 말해서 고사작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5개월 동안 극심한 기근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로마의 공병대를 가지고 이쪽으로 토성을 골짜기를 메우는 거예요. 토성을 쌓아서 이제 함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얘네들을 정복했던 것이 주 70년 유대전쟁의 최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저항을 했냐면 강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을 위한 요새와 피난처로 삼았다. 여기서 요세푸스가 채택한 단어 강도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서 얘네들은 유대인들은 이미 패전국가예요. 그러면 전쟁을 주도했던 성직자들 이 주도자들은 로마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강도가 되는 것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강도는 우리로 따지면 좀도둑 뭐 소매치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로마에 반역하는 이 정치범의 입장으로서 강도라는 용어를 이때 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들 하면 우리처럼 뭐 지존파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요 당시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사안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저항을 했다는 기록이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에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채택했던 단어가 강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신약성경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세푸스의 기록이고 스티븐 메이슨이라고 하는 요세푸스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서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누가가 요세푸스를 봤는지 마가를 인용을 했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한번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아까 마가복음 13장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요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거 말씀하시는 거는 시점은 주 30년 무렵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기록하는 시점은 예,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미 보고 난 이후에 지금 기록을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평가를 우리들이 할 수 있는지 볼 텐데 예, 요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록은 지금 이중 카테고리가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주후 30년에 있었던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진압을 하고 난 이후에 9만 7천 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살육을 하고 그리고 그 정도의 사람들을 로마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개선식을 해서 만든 기념물이 요겁니다. 티투스 개선문. 어디 있냐면 콜로세움 바로 옆에 아니 왜 로마에 개선문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이게 티투스 개선문이고 요 안에 요런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구글에서 콜로세움을 치시면 요게 나옵니다. 베스파시안 때 축조한 건물인데 그 건물의 재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난 잔해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토대로 세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는 게 지금도 여기서는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진짜 그 상태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시점은 주 30년 되겠지만 기록하는 시점은 이미 전쟁이 끝나고 전후 처리가 끝나고 개선식도 보고 난 이후에 지금 기록된 사건일 겁니다. 그러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거 이해가 되시죠? 티투스가 그렇게 했던 장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티투스가 5개월 동안 고사작전을 하고 이제 토성을 만들어서 진압을 했을 때 갓난아이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이 짐작이 가시죠? 애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예,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6권에 그거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는 티투스가 이걸 보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이걸 진짜 잔인하게 죽였 그 사건이 유대전쟁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 기록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요게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게 예레미야에서도 나오는 거겠지만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를 독자들이 봤을 때는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세푸스 기록과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해할지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들이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로마 병사들이 이 제2성전을 함락했을 때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헤롯 성전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아주 화려하게 증축을 해요. 그런데 성벽에 도금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가 돌자 사람들이 다 병사들이 다 뒤집은 거예요. 이거 하나라도 금붙이를 하나라도 더 찾으려고. 그리고 되게 좀 잔인한 얘기지만 배를 갈라요. 사람들, 시체들을. 왜냐하면 이 로마군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귀금속을 삼켰는데 그걸 알고 이제 배를 갈라서 꺼내기도 하고 뭐 이래요. 자, 그러면 이 기록이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실제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진짜 다 무너지는 게 문자 그대로 됐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때 주전 516년에 건축이 되었던 제2성전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이 향방을 우리들이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끝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전쟁이 이렇게 주후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주후 30년에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재판할 때 청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할 때, 요 마태가 이 기록을 쓰고 있는 것은 주후 80년대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기록을 봤을 때 주후 30년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 80년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보면서 이걸 기록한다면, 참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재판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임팩트가 있었던 사건이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신전처럼 세워진 성전이 이렇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 이 팩트에 대해서 우리들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연속선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약과의 연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헤롯이 증축을 한 거예요. 네,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을 뭘로 인식을 하고 계시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요 지점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지금 갈리는 지점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성전의 빌딩이 파괴됐기 때문에 랍비 유대교로 전환을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다, 성전은 여전히 연속된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다, 이렇게 기독교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왜 죽었는지 메커니즘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왜 겟세마네가 필요했고, 왜 가룟유다의 배반이 필요했고, 왜 빌라도가 필요했는지 여러분들 이 메커니즘이 설명이 되십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점검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바조가 그린 그리스도의 체포라는 그림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체포를 당하시냐면 성전 경비대들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로마 주둔군이 출동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발생을 하는지, 어떻게 이게 당시 합법적으로 우리들이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인물은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고민하면서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를 그리면서 등불을 들고 예수는 누구인지를, 자기 얼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카라바조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민했던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에 따르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가장 잘 반영했던 화가가 카라바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카라바조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보세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로마 군대가 지금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로마 군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부분 설명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빌라도에 의해서 지금 처형을 당하는데,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도 빌라도의 얼굴에 누구의 얼굴을 그렸냐면 까라바서 자기 얼굴을 지금 그렇게 그려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 했는데, 예수님의 재판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이후에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는데, 이 예루살렘 재판과 관련해서 이 다섯 가지 내용들을 우리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산헤드린 공회 성격, 그 다음에 유대 사법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왜 예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돌로 칠 수도 있었잖아요. 스데반처럼 그렇게 죽일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십자가로 가서 빌라도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57년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유대 사법기구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로마 총독 가비니우스는 다섯 개의 공회를 구성한 다음 유대를 다섯 지역으로 구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1번 사법기구가 산헤드린 공회가 이렇게 세워지고요. 전국을 산헤드린 산하 이렇게 유대 율법으로 다스리게 하는 제도가 이렇게 주전 57년에 세워집니다. 미슈나의 내용을 한번 인용을 하자면 산헤드린 공회는 전임 대제사장들과 24반차의 대표들, 서기관, 바리새인, 유력 가문들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70인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종교인들로 구성된 사법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인데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 보시면 또 미슈나에 이렇게 나옵니다. 반란과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로마는 절대로 개입하는 일이 없었고 오직 종교, 사회적 범죄들을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담당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뭐만 관리를 하나요? 반란자들, 이 정치범들만 이게 판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산헤드린 공회가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전 57년에 설립하면서 만들었던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기능, 그 다음에 유래를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산헤드린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시던 것은 주후 30년 무렵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식은 마카비 전쟁의 사상적인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기록한 시점은 유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 부분을 회상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이중 카테고리를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카비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들이 한번 이 부분을 마카비 시대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살펴본 다음에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를 하고요. 이전에는 헬레니즘의 잔잔한 파도, 그 이후에는 헬레니즘의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마카비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주전 142년에 유대 사회가 독립을 합니다. 63년에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요. 57년에 세워진 게 산헤드린 공회가 이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이때 즉위해서 제2성전에다가 증축을 한 것이 헤롯 성전이니까 여전히 그 제2성전은 이때까지 증축이 된 거 부셔서 다시 만든 게 아니니까 그렇게 증축이 되면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 누구였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구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티오코스 4세까지는 대제사장 어느 계열이었죠? 사독 계열에서 담당을 했는데 요 다음부터는 비사독 계열로 넘어가면서 예수 시대까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이후부터는 비사독 계열로서 돈을 주거나 아첨을 하거나 이게 돈을 많이 바치면 이렇게 그 관직에 임명되는 요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움직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제사장이 변질된 것 때문에 광야로 나갔던 무리가 하시딤이고요. 하시딤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하스몬 가문에 이렇게 합류를 해서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주전 162년에 셀레오코스는 요 하스몬 가문과 타협을 하기를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사독 계열이 아니라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요 정도로 우리 끝내자라고 했을 때 하스몬은 오케이. 근데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독 계열에서는 이걸 반대하겠죠. 그래서 주전 159년부터 152년 사이에 대제사장이 공석이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7년간. 그리고 난 다음에 하스몬 가문에서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독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옳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반대했던 사독 계열이 의의 교사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광야로 나가서 나머지 하시딤과 해서 에세네파 종파를 만들게 되고요. 이 권력 주변에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리고 권력에서 밀려나서 민중에게 영향을 주었던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이 에세네파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이 터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신약시대까지 오게 되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처형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가장 의롭고 공정한 그런 기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만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본다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께 열렬한 기대를 지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산헤드린 공회가 못 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로 던질 수가 있었을까? 자기 임의대로 처형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라니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 30년대의 사람들의 인식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이유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죄를 어긴 사람들을 얼마든지 돌로 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는 왜 빌라도에게로 넘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헤드린 공회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돌로 친다는 것은 예수는 어떤 범죄자일까요? 종교범인데, 예, 지금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적으로 정치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예, 산헤드린 공회 이 부분 지난번에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이런 제도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만든 제도인데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성전에서 두 렙돈을 넣는 과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 바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카테고리가 바로 요 카테고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어났던 사건은 주 30년대인데 이것을 기록하는 사건은 유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의 사건을 지금 회상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약 성경을 보신다면 이것을 그날 일어났던 일기 형식이 아니라 다시 재평가하는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요한복음 이 부분 유대인들이 말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죽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미시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 유대인들이 후대에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인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월절 전날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마법사로 여겨 매달아 죽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주후 200년에 기록된 미시나인데 그러니까 후대의 유대인들은 예수가 죽은 이유를 종교범으로 이렇게 알고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산헤드린은 돌로 치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습니다. 이건 뭘까요? 산헤드린 공회가 되겠죠. 야, 우리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 이렇게 고민을 한 겁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지금 고민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냥 한 명 죽여서 이거 덮어버리자 이렇게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그 종교범을 정치범으로 만드는 이 메커니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유대 사법 문제 우리들이 해결했고요.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유대인들은 후대 사람들도 예수는
거짓 선지자, 신성모독으로 죽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돌로 맞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인지 이 부분, 로마와의 정치적인 문제 해결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 요한복음 18장에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가 법이 있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요거 이해하실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죽이는 권한이 정말 없었을까요? 예. 그럼 이 말은 곧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종교범으로 죽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좀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봤을 땐 정치범이 아니거든요. 정치범으로 죽일 일도 없어요. 예. 그랬는데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십자가라는 정치범만 죽을 수 있는 예. 그 죽음으로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유대 율법을 말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겨울 진영으로 삼고 지난 시간에 이거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군기 들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장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기록에서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죽이고 성전에 기금을 횡령합니다. 이런 악행들이 지금 마일리지로 자꾸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필로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당황케 만들었다. 만일 그들이 사절단을 황제에게 보내요. 빌라도 자신이 총독으로 지내는 동안에 행했던 일, 즉 뇌물수수, 성전 금고 강탈, 유대 종교 모독, 의도된 폭행, 재판 없는 처형, 지속적인 잔인한 행위들, 이런 일들을 로마에서 폭로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빌라도는 두려움에 떨었다. 자, 그러면 빌라도와 사내들인 사이에 이제 유착관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히든카드 하나씩 지금 카드가 교환되는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들이 여기에서 이제 충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로마 수비대가 파견이 됐을까요? 빌라도는 자신의 임기를 더 연장하는 조건으로, 사내들이는 자신의 요구대로 예수를 종교범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네가 좀 죽여줘.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네가 좀 죽여줘 하는 이 카드가 지금 겟세마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왜 가롯 유다가 배신하는 거, 그리고 겟세마네에는 왜 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만 대동하셨던가 하는 부분도 우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럼 예수께서는 지금 죽은 죄목이 정치범이라는 게 점점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죽음으로 응할 것인가 하는 그 조건, 이제 가롯 유다의 배신과 세 명의 제자만 왜 동행해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군대가 출동했다는 것은 예수는 어떤 범죄자죠? 예, 정치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겟세마네인데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로부터 키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베드로고요. 지금 겟세마네에서 도망가고 있는 장면을 카라바조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라를 만드시면 한 명은 좌의정, 우의정, 저는 영의정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이제 마카비 전쟁처럼 로마를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을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겟세마네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습니다. 아까 유대전쟁 요거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이 됐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왜냐하면 요때 복음서가 기록이 돼서 재평가가 되고 언어와 어휘가 그렇게 복음서에 흡수가 되니까, 자, 그러면 로마 군대가 주 66년부터 70년에 있었던 유대전쟁 진압하러 들어옵니다. 티투스가 이렇게 진압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사회를 담당해야 됐는데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유대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 없어지죠. 사두개인들 다 도망가죠.
그리고 에스네파는 다 진멸당하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바리새인만 남아서 랍비 유대교로 전환이 되니까 산헤드린 공회 대신 바리새인들을 주축으로 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독립을 열망을 했었고 항전주의자들이었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히브리어로는 바르존이라고 하는 바르조나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로 된 은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모르게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는 은어 바르존, 바르조나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로마에게 항전하는 요 사람들에 대한 언어가 바르존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혹시 유대전쟁을 공부해보신 분들은 시카리라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시카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변절한 유대인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벨릭스 총독 기억나시죠? 주후 50년대부터 얘네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로마 사람들은 불렸냐면 얘네들은 칼 들고 설친다 해서 얘네들의 이름을 시카리, 라틴어로 시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로마랑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족들 중에서 변절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사람들을 시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서는 시카리가 있다가 유대전쟁이 터지면서 얘네들은 어디로 갈까요? 마사다로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집단으로 자살한 사람들이 예, 시카리가 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카리라는 말이 주후 50년대에 나왔지만 그 명칭 라틴어 시카리는 50년대에 나왔지만 50년대 이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얘네들에 대한 명칭이 또 따로 있겠죠. 예,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 얘네들 이때 생겨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는데 50년대 벨릭스 총독 때부터 얘네들을 왜 칼 들고 설쳐 하면서 시카리라고 하는 라틴어를 그냥 이렇게 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생각할 때 얘네들 이전에는 얘네들에 대한 명칭은 뭐였을까라는 것이고 항전주의자들도 마찬가지 얘네들을 뭘로 불렀냐면 마르존이라고 지네들끼리 불렀어요.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독립을 쟁취하는 이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은어로 이렇게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것도 유대전쟁 때 만들어진 어휘예요. 바르존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시카리 바르존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런 무리들은 그 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겠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제자들을 보시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명칭만 다르지 이 존재는 똑같아요. 그러면 겟세마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요거 한번 보시면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하잖아요. 예, 예루살렘 옆에 겟세마네로 출동을 합니다. 뭐 하려고요? 체포하려고. 그렇지만 요때 산헤드린 공회가 다 주도하고 있었잖아요. 정치범 만들려고. 유대인들은 명절 때였기 때문에 보고 있었고 그러면 요 속에도 뭐가 있었을까요? 항전주의자들이 있었겠죠.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바라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 전쟁 때 나온 용어로는 뭐였겠습니까? 예, 바르조나 뭐 이런 용어였을 거예요. 그리고 요때도 여전히 시카리라는 존재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시카리라는 존재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만약에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얘네들은 그 바나바처럼 아, 죄송합니다. 바나바가 아니죠. 바라바처럼 바라바처럼 예, 그렇게 십자가에서 반역을 당한 사람들 예,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는 정치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 옆에 죽었던 강도들이 소매치기나 도둑이나 뭐 이런 범죄자들이 아니라 예,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지금 잡혀서 죽으신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실 때 무엇을 보실 수가 있냐면 얘네들 시카리 여러분 트랜스레이션과 예 트랜스리터레이션의 차이를 아십니까? 번역과 음역의 차이 아시나요? 아메리카를 번역을 하면 미국이잖아요. 아메리카를 음역하면 한글로 아메리카 쓰는 거를 음역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시카리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번역이 아니라 음역하면 뭐가 되냐면 예 정관사 이 시카리 여성 명사 오트.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예, 이스카리옷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 뭐 어떤 명칭인지 우리가 알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명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왜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야 이 거래가 성립이 되는지 우리들이 그 흔적을 조금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예, 정치범에 대한 요 부분, 바르조나 요 명칭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러면 바요나에 해당되는 명칭이 복음서에서는 딱 한 군데만 들어와요. 예, 그러면 그 독자는 누구여야 할까요? 요거는 유대인들만의 은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서신 마태복음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절대로 나올 리가 없는 부분인데, 예, 그러면 유대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요나들이, 바요님 하면 히브리어 복수잖아요. 바요나들이 그 도시에 있었고 랍비가 그들에게 우리 좀 싸움 그만하자라고 하는 것이 미시나에 그렇게 나옵니다. 바요님들이 있었는데, 그럼 바요님은 누굴까요? 항전주의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요나의 그 복수형 바요님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재판에 가시면 얘가 있습니다. 예, 가룟 이스카리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이 봤을 때 얘가 배반을 해야 돼요. 얘가. 그러니까는 세리가 배반하는 건 그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배반하는 건 뭐 의미가 없고 얘가 배반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거래를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돈이 그 은 30이 되는 거고. 그러면 바요나는 누가 되겠습니까? 얘가 되겠죠. 예. 왜냐하면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 칼에 해당되는 것이 제사용 칼이 아니라 전쟁용 칼이 됩니다. 이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당시 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원어가. 그런데 칼을 보시면 예, 그런 의미가 돼 있는데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면은 바요나 하면은 바요나 할 수도 있고 이름절로 바 요나 아람어로는 이음절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절 마르 요나 하면은 요나의 아들이 되는 거지만 이름절로 히브리어로 바요나 하면은 뭐가 되냐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자들이 봤을 때 이 장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순간에 아빠 이름을 굳이 왜 넣겠는가 하는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서는 바르 요나가 아니라 바요나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너의 가치관과 믿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 장면을 지금 마태는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이 바요나에 해당되는 세 사람의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흔적들은 복음서에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왜 얘네들만 따로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을까 하면은 그들만의 항전주의자들이 가졌던 이상을 깨주시려고 그런 의도가 있구나 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 기록을 보시면. 그리고 왜 겟세마네에서 얘네들 세 명만 데리고 가셨을까?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는 이미 거래에 의해서 군대가 출동하도록 이미 거래가 그렇게 성사된 상황이라면 군대가 왔는데 마태가 있어. 체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에서 예수님은 그걸 알고 어떤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바요나들만 지금 대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재판도 우리들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물고기,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왜 베드로가 바요나였는지 그 부분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마와의 정치적인 문제도 우리들이 좀 해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만든 이 재판의 메커니즘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은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과 교정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편안함과 행복함을 위해 예수님께 나오셨다면 그 예수님은 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까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늘리고 연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빌라도와 어떤 협상카드가 오갔는지, 그리고 왜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그 관계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반란자들만 죽는 바로 그 현장에 왜 빌라도는 군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전쟁을 언급한 장면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전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파괴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걸로 이제 랍비 유대교로 전환이 되고 그 성전 건물은 끝! 이렇게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 성전의 개념은 다른 방식으로 확산이 될 거다. 그 성전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자기의 몸된 육체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가라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봤더니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막 파송식하고 레드카펫 깔고 이렇게 꽃길 깔고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니까 이렇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박해가 있어서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이렇게 호송이 돼서 그렇게 보내지기도 했던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되게 재밌는 미시나의 기록인데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전쟁이 있고 티투스에게 포위가 되잖아요. 5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면서 사람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입니다. 그때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니고데모의 딸이 똥더미에서 음식을 찾아 헤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의 딸이 그렇게 했는데 니고데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거를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교회는 흩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갇혀서 그런 최후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됐는지, 전쟁은 이 개념에게 어떤 물리적인 영향을 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되도록 전쟁은 확산시키는 물리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면 중간사의 질문들을 우리들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존재하실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회복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 앞에 우리들이 한번 서보게 된다면 이 당시를 살아갔던 신구약 중간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없었고 전쟁과 흩어짐과 박해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회복이란 정말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할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살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답을 주시냐면 그 제2성전기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주전 516년에 건립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한 이야기예요. 진흙과 나무로 만든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전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유효하게 되는지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말했죠. 나중에 영광이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다. 그 나중에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는다는 이 영광이 앞으로는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파괴가 되었지만 더 이상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처소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예.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성 요한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뭉클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겠구나. 비록 우리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 작은 배 하나를 띄워놓고 막막한 현실과 궁핍한 이 삶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보고 계시다는 이 영광스러운 믿음이 중간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종교개혁 시대에 누구보다도 루터를 존경했던 또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표현했던 조각가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지금 보시듯이 다비드상을 조각했던 유명한 조각가였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저희도 한때는 이랬었는데 어느덧 나이가 들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변해가는 우리들의 자세를 볼 때 아무래도 이게 뱃살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어쨌든 이런 조각을 했던 미켈란젤로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본에서는 요거랑 똑같은 조각을 아주 똑같은 조각을 만들어서 시마네 현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마네 현의 사람들이 데모를 했답니다. 왜 데모를 했냐면 예, 미켈란젤로 다비드상에 팬티 입혀라 이렇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야, 왜 꼭 그래야 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여기다가 팬티를 입히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에서 활동을 했을 때 누구와 같은 동시대에 있었냐면 종교개혁가 사보나롤라라는 종교개혁가 들어보셨죠? 피렌체에서 화형을 당해서 죽었던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피렌체에서 활동을 할 때 그때 미켈란젤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에 따르면 이때 미켈란젤로에게 보티첼리와 미켈란젤로에게 영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티첼리가 이 사보나롤라 이후에 영적인 그림을 바꿉니다. 예. 그래서 로마로 가서 미켈란젤로는 이 조각을 하죠. 피에타라고 하는 그림인데 피에타라고 하는 뜻은 슬픔, 연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죽은 성모의 얼굴을 슬프게 표현하는 것이 당시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슬프게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늘에서만 볼 수 있도록 표정을 보시면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예수께서는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죽기 전에 목숨을 걸고 이 그림을 5년 동안 그립니다. 1536년부터 1541년까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커튼을 쳐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예,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중앙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옆으로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앙에 있는 이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손은 하늘로 한 손은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종교개혁 사상을 표현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표현을 이 두 손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행을 하고 연보를 하고 순례를 하고 금식을 하고 다양한 행위를 할 때
미켈란젤로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면벌부, 면죄부를 발행하던 바로 그 시기에 미켈란젤로는 베드로 역시 한쪽으로 밀어내놓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받고 있는 한 성인에 불과하다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당시 신앙과 아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바돌로메는 전도를 하다가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한 사람인데 바돌로메가 지금 자신의 가죽을 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죽을 들고 있는 사람의 얼굴, 이 가죽의 얼굴은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을 똑같이 이제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믿음, 그리고 영혼, 영원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하나는 생명책과 하나는 성경책을 통해서 사람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루터의 사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강을 건너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지옥에 보시면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 밑바닥에 누가 있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 사람을 그렸습니다. 5년 동안 커튼 쳐놓고 이렇게 막 그리다가 나중에 커튼을 딱 공개를 할 때 이걸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맨 밑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얼굴을 누구처럼 그렸냐면 누구랑 누구의 얼굴을 그렸냐면 당시 추기경이었던 채세나 추기경의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 목숨을 걸고 지금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지금 믿음의 예. 그래서 이제 채세나 추기경이 어떻게 소심한 복수를 했는지는 나중에 뭐 다음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 중에서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을 보시면 여기에 누가 있냐면 바로 루터의 얼굴을 이렇게 오마주로 그렸고 그 밑에 여기 보이시지 않습니까? 아까 피렌체에서 같이 공존했던 이 사보나롤라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워워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동시에 하나님에게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책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이 그냥 관념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앞서간 성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구약 중간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믿음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밧모섬에 있는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밧모섬에 있는 요한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516년에 주전 516년에 만들어진 성전이 어떻게 유효하게 되었고 그 개념이 신약 시대에 이어지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유효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 개념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리고 확산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조지 프레드릭 헨델의 음악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3분 30초밖에 안 되는데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헨델은
누구보다도 기회주의적인 작곡가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활동을 했던 작곡가였는데요. 하노버 왕가의 궁정 악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고 런던 앤 여왕 밑에 가서 곡을 만들면서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곡이 이 곡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네. 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런던 시민들이 마차를 타고 몰려오면서 런던 최초로 마차 교통대란이 있었고 교통체증이 있었던 바로 그 곡, 이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자신을 고용해준 하노버의 게오르크, 하노버의 그 사람의 계약을 파기하고 지금 런던에서 눌러 앉은 겁니다. 그렇게 있다가 앤 여왕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왕위 계승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독일 하노버에 있는 그 게오르크가 영국 왕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 역사에서 하노버 왕조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두 번 다시 만날 일 있겠어 하면서 런던에서 눌러 앉았는데 게오르크가 영국으로 오면서 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을 위해서 겁나게 이제 음악을 만든 겁니다. 그게 왕궁의 불꽃놀이 수상음악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핸델이 몰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창의력도 떨어지고 눈도 안 보이고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었던 1743년 극장도 파산하고 그러면서 이사야 성경을 읽다가 이 메시아를 발견을 하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발견하고 곡을 만든 것이 바로 이 곡입니다. 24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열심히 오선지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걸 보면서 음악 자체보다 이 지금 구현하고 있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런 현상이 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 수백 번은 봤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띄워드리면서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 네. 성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영적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부족한 강의지만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브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이고 성경을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회사로 투입된 이지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남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남자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